등검은 밟은 살생부입니다. 이게 작년 거고, 작년 거. 이게 등검은 말벌을 매일매일 잡아서 살충제를 묻혀서 보낸 그 숫자입니다, 이게. 8월 5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렇게 많은 등검은 말벌을 잡았어요, 작년에는. 근데 금년에는, 이렇게밖에 아, 안 왔어요. 조그맣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등검은 말벌이 훨씬 적네. 훨씬 적게 왔다고 봐요. 허나. 오늘 9월 16일, 지금 현재 7마리 잡았는데, 9월 16일 날 작년에. 30마리를 잡았어.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6분의 1로 줄었어요. 등검을 말고 한 마리를 포획을 이렇게 했습니다. 잡아야 얘 날개를 안 움직여. 그리고 딱 다리를 뒤집으면 자르는 이유는, 다리가 딱 보였죠. 이 벌이, 날려보냈을 경우 벌통 주변에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다리를 자름으로써 빨리 집에 가게끔 유도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살충제를 바르는 이유는, 집으로 돌아가서 동료들과 자폭하라고 살충제를 다시 바르고 있습니다. 빨려버린다. 하나, 둘, 셋. 올라갔지?